안녕하세요. 요기조기입니다. 요기조기는 멀리 운전해서 순천에 왔어요. 이곳 순천만습지 여행 왔어요. 순천만길 513-25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입장료는 8,000원, 순천시민은 2,000원, 순천시민 부러워요. 순천여행 핫플레이스는 순천만 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순천만습지 생태유 람선 용산 전망대에서 낙조 감상 강추합니다. 순천여행은 이런 코스로 도는 게 좋습니다. 일몰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전쯤에 순천만습지로 이동하면 좋아요. 스카이큐브는 왕복으로 타도 되고 편도로 타도 됩니다. 순천만은 순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입니다. 세계 5대 연안습지로서 짬뚜막 7개, 뭉게 등 다양한 갯벌 생물이 서식하고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. 동형태 건물 순천만 역사관이 보이고 천문대를 지나면 순천만습지가 시작됩니다. 이곳 순천만습지는 낙조가 너무나 멋있는 사진사님들의 명당 포인트입니다. 여행 후 이곳 인근에 순천 꼬막 정식 맛집을 추천받았습니다. 우리는 점심 먹으러 출발합니다. 입구에 순천 본래의 맛과 색을 담는 꼬막 한정식 보이네요. 이 집 남도 음식명가 전라남도 지정업소입니다. 입구에 있는 책자 순천시청에서 만든 책에서 발췌했습니다. 꼬막하면 벌교를 생각한다. 하지만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%가 순천이다. 예로부터 귀한 식재료로 분리되었던 꼬막이 순천에서는 흔하게 맛볼 수 있는 이유 또한 생산량에 있다. 꼬막 요리가 상에 오르지 않으면 한정식 상차림이 될 수 없을 만큼 순천의 꼬막은 신선하고 육질이 좋다. 들 마르는 꼬막을 주재료로 음식을 차린다. 책자에서 이야기한 내용 정말 좋네요. 이 집 즉석밥 정말 짱입니다. 꼭 불면서 먹고 순흉도 맛나게 만들어서 후루룩 먹었어요. 조기 매운탕 국물이 끝내주네요. 다시 가고 싶은 순천 맛집 벚꽃 이야기 들마루.